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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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틱탁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진봉입니다. 홍코노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의 이두아 부단장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단장님도. 자, 청취자분께도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아 단장님 먼저. 아, 예. 이제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시지만 항상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네.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면 길이 되고 또 그렇게 희망도 생기는 거니까요. 네. 다들 힘내세요. 올해는 아마 내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석열 후보한테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람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다들, 본인, 자신이 희망을 찾는 곳,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딘가에 있으실 거예요, 다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뭐, 반갑습니다. 우리 이두아 부단장님은 또 전화로 연결돼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어쨌든, 또, 그,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데, 뭐 아까 희망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즐거운 일이 적더라도 또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네. 일정 제일 많은 분이 최진봉 교수인데요. 네. 무슨 말씀을? 지방 행사까지 많거든요. 근데 이두아 단장님 지금 네. 무슨 일 때문에 바쁘세요? 아, 저희 뭐 지방에 그 이제. 뭐 모친한테 좀 갔다 아, 예, 예. 그렇군요. 네, 예, 아, 전 TV 토론 준비하는지 알고 아, 여쭤봤어요. 아니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아, 너무 아니, 하여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아이고. 모신 데 갔다 오느라 그래요. 아, 네, 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 저기 TV 토론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후보? 예, 저는 우리 후보가 의욕이 넘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내일 이제 2월 3일이죠. 네. 8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일 사자 토론은 그 3당하고 방송국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100% 수용해서 그 부분 다 뭐 거기 합의해 놓으신 그대로 가서 그 토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나오시는군요. 내일. 아, 당연하죠. 네네. 아, 그 3당하고 3당이 우선 합의를 하고 했죠. 네. 네,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다 합의한 사항에 자료 집참이라고 서로 합의 다 하셨다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십니까? 네네. 아니, 그 원래 저희하고 분쟁이 있기 전에 본인들끼리 뭐 합의하실 때 자료 지참으로 해놓고 저희 보고 자료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참 이상하시죠? 갑자기 자료 얘기를. 어쨌든 나오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아니, 또 안 나오실까봐 걱정돼가지고. 29일부터, 29일부터 계속 사자 토론은 이 방송국에서 다 중계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참여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이 부분 입장이 바뀐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행입니다. 저는 아닌데 혹시나 또 양자토론 안 됐으니까 안 나가겠다 이러실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나오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자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그 대통령 후보들 정책적인 부분들 또 자질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이렇게 평가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분 다 열심히 하실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한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이 정말 그 내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설날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두아 단장님께서는. 저희 이제 아무래도 만나는 분들이 네. 이유 상종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국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건 뭐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보통 국정안정론보다 국정심판론 내지는 정권교체론이 사실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일반인들 배도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러니까 절박함, 지금 말씀하신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편에서는 정말 후보의 자질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씨 무속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재창출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절박감이 좀 있어요. 아 이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절박하게 정말 뒤진다는 마음으로 뒤지고 있다는 생각과 자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네. 사실 절박함은 야당이 항상 더 절박하거든요. 여당은 합법적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의석수도 적은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권 안정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그 정권 교체론 심판론을 다 흡수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절박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건 항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절박하고요. 의석수도 적어서 절박하고요. 그리고 자질 얘기하셔서 후보 자질 얘기하니까 대장동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성남 FC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뭐 대리 처방, 약 대리 처방 그리고 장남 퇴원 수속 대리 수속 뭐 여러 가지 의정 문제 공무원에 대한 갑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SNS에는요, 네. SNS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보다, 김건희 씨 관련된 SNS가 가장 많았대요.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그 검색량을 합해도 김건희 씨의 검색량을 따라가지 못했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두하 단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시적인 그런 관심인지 앞으로 예. 계속 될 건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선 이게 긍정적으로 표까지 연결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지켜봤는데요.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 검색에서 보니까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100으로 보면 검색 지수를 예. 이재명 표 세신 그때 막 큰절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10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표로 연결되고 우리한테 지지로 나타날지 이런 관심이 그건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 지켜봐야 되지 뭐 지금 유불리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 이제 뒷부분에 동의해요. 유불리를 지금 따질 수 없는데 아까 10분의 1 말씀하셔서 근데 저는 그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검색량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검색을 한다는 것이 꼭 그 좋은 얘기만 검색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녹취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내용이 만약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속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정권을 내가 정권을 잡으면 예컨대 뭐 이런 얘기했던 거 언론에 대해서 어떤 억압을 하겠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검색을 많이 했다고 하면 검색량이 많다는 것만으로 과연 긍정적일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봐야 되겠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데 검색량 자체가 많았다는 것이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부연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무속 논란 얘기를 하시지만 이 부분도 사적인 대화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왜냐하면 사적, 예. 네, 서울경제 뭐 이런 신문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또 일부 그 유튜브에서 방송한 걸 보면 김건희 대표가 그 서울의 소리 그분한테 이모 기자님한테 아 이거 뭐 우리 이 얘기는 보도 안 할 거지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이렇게 예, 예. 개인적인 대화지라고 전제를 하니까 아 내가 나는 남자입니다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거고. 또 네. 사실 김건희 대표가 김장원 목사님을 또 한 두 차례 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일정 부분 또 이런 부분 알게 될 거고 국민들이요. 또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언급하시면서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게 사실 사적인 대화에서 그냥 해보는 말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권력 남용 의지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시던데 언론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후보는 조선일보 TV조선에 대해서 대장동 게이트 보도한다고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그분이 뭐 웃는 언론에 대한.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네. 그 없애버리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확인해 보세요. 취지로.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뭐 권력 남용 의지가 있으신 거지. 뭐 배우자가 뭐 말하는 게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거의 개인적인 대화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개인적인 대화. 그리고 좀 전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그 조선을 없애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실 때 그거 기자회견인가 아예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그냥 개인적인 대화 절대 아닙니다. 뭐 저는 그거는 모르게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확인이 네, 될 것 같고요. 그건 떠나서 네. 사적인 대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후보자,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녹음이 됐다, 녹취가 됐다 이것도 물론 어떤 방식으로 됐냐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분이 어떤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갖고서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적 대화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평소에 그분이 생각하고 또 행동했던 부분들이 말로 표현되는 부분이고 그분에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속 관련된 논란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본인은 심지어 내가 웬만한 점쟁이들은 자기가 점을 쳐줄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또 도사들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또 본인이 배우자 만나는 윤석열 후보 만나신 것도 어떤 무정스님인가요? 그분이 뭐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셔서 만나셨고 또 윤석열 후보도 20대부터 그분과의 관계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건진법사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사적 대화라고 넘어가기는 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고 또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두하 단장님.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물론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의 그 배우자로서 사죄도 하고 사죄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 행동을 보자고요. 공무원을 그렇게 그 갑질하면서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이용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명백한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지나지 않는 거 보지 말고 말보다 행동을 보자고요. 누가 잘못했는지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의 배우자보다 후보가 본인이 바로 공식석상에서 한 말 갖고 판단하자고요. 그리고 행동 갖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혜경 씨는 명백한 불법 행위, 의료법 위반도 하셨고요. 공무원을 그렇게 사적인 일에 이용하면 권한 남용하셨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면 국고손실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5일, 6일이 지났는데 한 번도 지금 입장을 안 밝히시잖아요. 그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어려운 일입니까? 약이 어느 날 뿅 나타났는데 본인이 안 갖고 왔는데 약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자, 뿅 최진봉 교수한테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모 씨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모 씨는 본인은 사적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 녹음을 했던 분 김모 씨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저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노아 부단장이 말씀하신 건 의혹과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 당사자인 배모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적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증거가 나오면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인은 실행했다고 얘기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약을 본인이 처방을 직접 가서 안 받았는데 약이 어느 날 나타나면 그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럼 김혜경 씨가 입장을 밝혀야죠. 나는 그런 약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입장을 안 밝히고요. 그 배모 씨란 분만 입장을 밝히는데 배모 씨가 그 언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제보자한테는 사과 문자를 보낸 게 그게 확인이 돼서 그게 또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단장님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경기지사로 재직 중일 때 이 후보가 경기도 네.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듯 황제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배모 전 배모 전 사무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더니 또 사과하네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약을 누구한테서 처방받으란 얘기를 듣고 약 처방을 했을까요? 개인 정보는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죠. 자. 후보 배우자 얘기에서 이제 좀 후보들의 비전, 정책 이런 걸로 넘어가야 될 텐데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제 타격에 의해서 사드 추가 배치 이 여섯 글자를 적은 게 굉장히 크게 설날 연휴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두하 단장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사드 추가 배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뒤에 외교 안보 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저희 중층적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어 내겠다. 왜냐하면 지금 1월 들어서서 7차례 17발을 발사를 한 거잖아요. 가장 단기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요. 그 1월 31일 날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니까 이제는 유엔 안보리 위반 결의 위반 사항인 것도 확인이 되니까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특히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은 이게 1분 만에 날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차례 실험한 것 중에 그 초음속도 확인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공약을 후보는 당연히 내야 되고 대통령 후보는요. 그리고 그 사드 추가 배치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뭐 요격 시스템뿐만 아니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요. 사드 추가 배치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보다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불안하시죠? 지금 북한이 7차례 발사하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 그래도 불안하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자, 두 번 첫 7차례 발사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드라고 하는 것은 지상으로 40km 그러니까 고도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걸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주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우리나라로 쏘는 것보다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쏘는 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해 사드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성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을 통해서 적어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우리 수도권을 방어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고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드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드가 우리나라로 지금 서울이나 이쪽으로 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장비가 아니고요. 네. 중장거리 장비를 만나는 예를 들면 ICBM이나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걸 요격하는 장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번지수가 잘못됐고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시켜서 우리와 중국과의 갈등이 되면 우리나라 지금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중국입니다. 수입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이고요. 그런 무역 갈등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하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하 단장님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돼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 텐데 이상돈 교수께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서 트럼프식 선거운동을 지금 따라하고 있다. 혐오 적대감을 조장해서 지금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준 교수님은 지금 정치권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그분의 논평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해야 되나요? 잘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이두하 최진봉 두 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을 향해 외쳐라. 하루 한 소원.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정치권에 바라는 소원. 하루에 하나씩 정치권을 향해 날려드립니다. 오늘의 소원은 0223님 40대 끼 세대도